네. 5년마다 돌아오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선 시기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반이민 공약을 내세워서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리는 유력 후보가 첫 유세 현장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지지인파에 휩싸인 프랑스 대선 후보 에릭 제무르. 갑자기 한 남성이 뛰어들어 제무르의 머리를 두 팔로 잡아당기자 유세 현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제무르를 헤드록으로 공격한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논객 제무르가 대선 출마 선언 뒤 처음 나선 유세 현장입니다. 반이민, 반이슬람 정책을 내세운 제무르는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Non, évidemment, je ne suis pas raciste. Non, évidemment, vous n'êtes pas raciste. Tout ce que nous voulons, c'est défendre notre héritage. 인종차별 반대라고 적힌 옷을 입은 인권운동가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제무르를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은 반대 집회도 열었습니다. C'est une protestation légitime contre le fait qu'en France, aujourd'hui, il y a un candidat raciste, antisémite, islamophobe.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마크롱 현직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고, 극우 성향의 르펜, 무소속 제무르, 공화당의 첫 여성 후보 페크레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4월 10일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남겨 2주 뒤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